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덤블 사운드를 재현한 이펙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이게 1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 덤블 사운드 워낙 지금 핫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왔죠. 네네네. 이어져 왔고 전설적인 사운드를 복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이거를 이펙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시작으로 세 개를 뽑아서 네. 리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이펙터들을 갖고 또 다시 한번 덤블 사운드로 만나볼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덤블이라는 이름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명반 속에서 늘 듣고 그쵸? 계셨던 늘그 듣고 소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앰프, 전설적인 앰프 아니면은 뭐 튜브 스크리머처럼 네. 이미 클래식이 된 명 이펙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 두죠. 그렇죠.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자기 색깔을 조금씩 녹여가면서 네네. 어떤 사람은 장점이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디파이 네네. 해가면서 그렇죠. 굉장히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진화해 나가고 있고 안 좋게 얘기하려면 사고를 들여먹고 있고 네네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어쨌든 오리지널 사운드 자체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복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렇죠. 실내 아이콘. 저희가 리뷰하면서 그렇죠. 몇 개 실내가 아이콘이 된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오늘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유포리아 드라이브를 한번 정말 믿고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저희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네네네. 브랜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플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티크 페달이라고 하기에는 부티크 페달이죠. 비싸니까. 비싸고 사운드가 양질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티크 페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자신들의 이 사운드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뭐 신봉이랄까 개성이 너무 넘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펙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루면서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브랜드가 지금은 부티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풀톤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럼요. 왜 풀톤을 좋아했었냐면 누가 써도 그냥 나 풀톤이야. 그 사운드를 내줬기 때문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펙터들이 네, 좋아요. 그런 면에서 원플러는 툭 하고 던졌을 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항상 연출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덤블 사운드 덤블 키드들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연주자로서 아니면 이제 기타 키즈로서 네. 이제 뭐 앞으로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분이시든 아니면 혹은 장비 이걸 보신다는 네네. 거는 이미 장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볼 거예요. 네네. 일반인 분들이시더라도. 그래서 뭐 그 와중에 SNS라든가 아니면 혹은 이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 세계적으로 뭐 유튜브 셀럽이라던가 아니면 네네. 혹은 뭐 스튜디오 혹은 뭐 저기 뭐 그 라이브 세션들 그 페달보드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의 자기 이제 인스타에 막 자기 연주하는 것도 많이 올리는데 요즘 진짜 확실히 제이로켓사와 원플러 페달이 굉장히 많이 많죠. 보여요. 네, 그러니까 많죠. 이미 우리만 잘 몰랐던 거지 네. 걔들은 다 쓰고 있었죠. 네, 다 쓰고 있었고 꽤 오래 전부터 네,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서브 페달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 메인 페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도 너무 좀 뒤늦게 소개시켜드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마음도 있고. 예, 근데 하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뢰의 이제 아이콘으로서 네.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기대하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다이내믹과 투명한 드라이브 톤으로 큰 명성을 얻은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네, 일반적인 EQ와 달리 유포리아의 베이스 컨트롤은 개인 스테이지 이전에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티크 앰프를 통해 연주하는 따뜻하고 투명한 톤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스무드 오픈 크런치 개인 옵션으로 톡을 세 개네요. 네. 네, 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9V DC 네. 한 개 인풋과 아웃풋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
예, 유포리아의 고음역대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네. 그냥 톤이 아니고요. 네. 드라이브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브고요. 개인량을 먼저 조절하고 노브를 제로부터 시작해서 적정한 양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유포리아 드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노브가 클리핑 회로 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위치를 해서 전체 톤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나 제로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서 적절한 톤을 찾으래요. 원플러가. 네. 그리고 볼륨. 전체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개인과 톤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볼륨량을 조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 톡을 스위치 위치에 따라서 볼륨 조절량도 변한대요. 아, 그래요. 볼륨량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조절량도, 변한다고 하니까, 네. 오픈 모드일 때, 가운데 오픈 모드일 때, 네. 가장 큰 볼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게인. 전체 게인량을 조절을 하고요. 네. 볼륨과 베이스 컨트롤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토글 스위치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과 개인량이 달라지죠. 바이패스 스위치, 네. 착색 없는 트루바이 스위치를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 셀렉터 토글이 있는데요. 네. 스무스, 오픈, 예, 크런치 세 가지 모드를 예, 제공을 합니다. 덤블 앰프 특유의 클린 부스터, 네. 그리고 단단한 크런치 사운드를 잘 재현을 하고 있고요. 각 모드에 따라서 드라이브 양과 볼륨량이 달라서 마치 세 개의 드라이브를 하나에 넣은 듯한 느낌을 받을 궁금하네요.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원플러 제공하는 프리셋으로 저희가 사운드 한번 테스트를 아, 그럼 해보도록 일단 그 전에 저희가 늘 하는 거죠. 원플러. 하겠습니다. 대충 만처럼 그냥 맞춰보. 기본으로 듣고 쳐보기.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먼저 가보시죠. 일단 원플러 기본빵 역시 그쵸? 얼마나 해주는지 그냥 샀다 치고 네. 그냥 들어보는 거죠. 네. 지금 오픈 모드인가요? 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원플러가 이래요. 저는 네. 예전에 저희보다 조금 앞세대죠. 인터넷에 악기 쇼핑몰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야, 악기를 누가 인터넷으로 사? 들어보고 사야지. 했는데 지금 버즈비도 그렇고 모든 인터넷 저기 악기 쇼핑몰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죠. 그렇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플러 이펙터는 감히 안 듣고 사도 돼. 안 듣고 사도 될 정도로 가격만큼은 이미 하고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든 그 이상의 사운드를 쉽게 연출해 주는 브랜드예요. 저희 앞으로 이 온플러가 과연 이거 앞으로 이제 요걸 뭐 저희 이때까지 그렇게 네. 찍었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과연 이 기본 세팅에서 그지 같은 소리가 나는 이펙터를 온플러가 과연 찾아보자고. 하나 나올 아, 것인가? 찾아보자고. 왜냐면 저희가 온플러 이때까지 뭐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뭐 그렇죠. 에코 그렇죠. 뭐 리버브 딜레이 다 했는데 그냥 기본으로도 그냥 다 12시죠. 근데 사실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딜레이가 12시 이거 다 중단해서 기본값이 네.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오네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냥 딱 이렇게 다 일단 일렬로 일렬로 세워놓고 세워놓고 들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네. 어쨌든 잘 만든 이펙트는 분명합니다. 프리셋 한번 네, 프리셋으로 한번 가보죠. 해볼게요. 디포드. 디포드.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토글은 있고요. 어딘가요? 토글은 스무드. 스무드. 스무스. 네. 자, 한번. 디포드. 제가 봤을 땐 덤블 로벤포드예요. 아, 그래요? 디포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나오네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저 솔직히 말해서 이 이펙터 잘 모르고 왔는데 세 가지 모드, 세 가지 이펙터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오픈 모드랑 완전 다른 소리가 나요. 네. 여기서 토글만 그거 한번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볼까요? 지금 이 세팅에서? 더 날카로워지네요. 마지막 그렇습니다. 크런치 모드도 한번 그렇지 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크런치 모드 오히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배터리만 갈아주면 끝없는 소스 테이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음에 크런치 드라이브. 와, 크런치 드라이브네요. 얼마나 크런치할런지. 오픈인가? 잠깐만요. 셀렉터가. 토글 스위치는 크런치. 아, 크런치.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인가요?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플러, 저도 좋은데요. 네, 원플러가 네. 제가 이래서 네. 그 앞전에 덤블로이드를 소리가 진짜 소리는 10점 주고 싶다고 했지만 네, 네. 제가 냉정하게 7점을 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도 아마 절반 가격 아니면은 3분의 그쵸? 1 가격일 네, 네, 거란 네, 네, 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원플러가 보통 한 20만 원 후반대 그쵸? 아니면 30만 원 네, 네. 초반대여서. 근데 심지어 모두도 세 개예요. 그렇죠. 매력 있네요. 네. 매력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오픈 but 리파인디드. 네. 리파인드. 여기에 여기 요 모양이네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치기 전부터. 와. 침이 나왔네요. 네. 네, 리뷰를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 마무리 줘도 될 정도로 역시 네, 좋은 이펙터인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좋네요. 네. 저희가 그 항상 리뷰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좋을 때 너무 티를 내면 안 된다고 늘 네, 말을 하는데 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구입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펙터는 성능 차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네, 있어요. 맞아요. 성향차가 있는 성향차죠. 거지. 성향차죠. 네, 그래서 뭐 3-4만 원짜리 진짜로 이름 없는 브랜드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좋다면 그게 좋은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막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성향 차이가 있는 거지 성능 차는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사운드가 분명히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네? 임의로 톤 한 번만 잡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덤블 좋아하셔도 일단은 그럼 내가 덤블 사운드 말고 이외에는 쓸 수 없나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뭐 좀 약간 그런 일반적인 개인 드라이브 톤 네.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쳐볼게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세대 정도 저희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덤블 사운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알겠습니다. 공통점들이 있네요. 네, 덤블이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덤블 사운드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사운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찌그러지고 네. 뭉개지는 소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여기 지금 원플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액센트라든가 이제 원래 덤블 앰프에도 액센트 네네. 뭐 네네. 레시오 뭐 톤 뭐 그쵸. 베이스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있는데 그 노브들이 그걸 미세하게 할 때마다 어떤 거는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소리가 실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방금 이 소리 질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그 초고음역대가 또 저는 그 뭐 바삭하게 탄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삭바삭바삭바삭하게 타는 게 있어요. 칠 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저음으로 떨어지면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그래서 되게 그 이런 백킹을 쳤을 때도 굉장히 스파클하게 팡팡팡 나기도 잡는 거에 따라서요. 그리고 아까 뭐 들려드렸지만 똑같이 리어 픽업에 두고 치더라도 몽글몽글하게 날 수도 그쵸. 있고. 그래서 덤블로이드가 이제 아 덤블로이드란다. 덤블 이 D 사운드의 페달들이 왜 각광을 받고 뮤지션들이 많이 쓰냐면 톤 가변성과 실질적으로 기타가 나 이제 앞으로 나간다 할때 이제 나 갈게 하면 이제 기타리스트가 이제 그딱 키고 이제 야 하면 이제 그 네. 정말 그 치면서도 사람이 그좀 광기가 올라오게 네네. 만드는 페달입니다. 네,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흥분을 했네요. 네. 소리 너무 좋네요. 흥분한 은총 씨의 연주를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아, 좋습니다, 진짜로. 좋네요. 좋은 이펙터임이 분명하고, 한줄평 네. 주시죠. 저번 시간과 또 왠지 비슷해질 것 같아서 좀 네네. 못하는데 사실 이 말밖에 안 네네. 나와요. 원플러는 정말 잘 만듭니다. 이게 한줄평일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원플러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시게 될 텐데 원플러는 혹시 관심 있는 모델 있으시면 굳이 뭐 걱정 안 하시고 그쵸. 사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장난을 한번 해볼게요. 유포리아는 유토피아. 좋은데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이미 색안경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색안경이라기보다는 콩깍지가 씌인 것 같습니다. 네, 원플러. 신뢰도가 너무 올라.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이오 로켓 오디오와 함께 좋아하는 브랜드로 내 마음속에 저장 요즘에. 된것 같고 쉽게 양질의 사운드를 내준다라는 공식은 이 유포리아에도 100% 적용이 된것 같아서 유토피아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점수 한번 제가 아, 드릴까요? 네네. 됐습니다. 이제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짜잔. 역시 9.0. 지금 뭐 거의 원플러 페달은 거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늘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항상 이 9점을 주는 이유는 원플러는 양심에 걸려요. 제가 이렇게 항상 극찬을 하고서 9점, 5점까지 줘버리거나 10점까지 줘버리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9점. 네. 근데 사실 9점짜리 페달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정말 저희가 그냥 네. 9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나머지 1점은 연주자들이 손으로 더한다. 아, 네, 이런 느낌을 갖고 기본빵을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페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 덤블 사운드를 재현한 세 가지 이펙터들을 비교하면서 한 주 동안 달려왔는데 마음에 드시는 페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할 텐데 그때 이펙터를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네.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력적인 시간이었어요. 네, 저희가 다음번에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제 덤블 이제 사운드가 나는 페달들 아예 특집으로 네. 한번 해가지고 그쵸, 모아놓고 뭐 다 그냥 모아놓고 정말 소리 테스트만 들려드리는 네네.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기획을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유포리아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네. 시간에는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